코로나도 섬에 만삭 사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37주. 좀 늦게 찍는 경향이 있는데 월요일밖에 테일러가 시간이 안 되는데 월요일마다 날이 흐리고 비가 오고 그래서 37주에 만삭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한 이쯤 서볼래? 근데 엄청 잘 나온다. 잘 나와? 어. 이거부터? 안에서 움직여. 자기가 만든 거잖아. 곰돌이 모자. 이거 쓰고 퇴원할 거예요. 병원에서 나올 때. 아 그래? 퇴원할 때 쓸 거야? 어. 추우니까. 여기는 머리카락이 많지 않아서 추우니까. 선배가 열심히 한땀 한땀 만든 모자입니다. 보라색도 있습니다. 예쁜 하늘색 실이 없어서 보라색을. 근데 보라색도 귀여워. 그래? BTS처럼 커라. 바람이 너무 분다. 한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내주신 베넷 자국이 예쁘네. 야 이거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근데 다른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스크립스 피어에 가서 맞아. 이식했다고 기념으로 촬영했는데. 와. 배아에서 37주 위풍당당하게 발로 엄마 배를 뻥뻥 차는 리오니로 컸습니다. 배아도 굉장히 예뻤어요. 의사 선생님도 예쁘다고 유니폼한 했고. 배아였어요. 이건 가장 최근에 찍은 3D 초음파, 입체 초음파 사진입니다. 얼굴도 많이 통통해지고 처음에 찍었을 때 입체 초음파는 누가 봐도 아빠 아들이었는데 얼굴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니까 어쩌면 엄마 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희망? 나를 닮았을 수도 있다. 자국만 빌려주는 건 좀 억울하잖아. 라이온이 아니라 리온입니다. 김예찬이 라이온 킴이라고 이름을 뽑아가지고. 와 17일 남았어? 어. 와 어떡하냐. 그니까 태어나기까지 무려 17일. D17. 엄마 아빠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야구장, 테니스장, 바다가 보이는 이렇게 멋있는 학교입니다. 서핑을 배웠어요. 형 진짜 멋져. 우리 기쁨이 이름을 드디어 정했습니다. 이름이 뭔지 소개해 주십시오. 이름은 리온입니다. 리온. 영어로는 리언. 리언. 네. 리언. L-E-O-N 해서 리언. 한국 이름은 그냥 리온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름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막 조용히 좀 해. 동생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름 정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 5장 5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그 사자의 헬라어가 바로 리온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어라 라는 뜻으로 리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직 임신이 안 됐을 때지 임신이 안 됐을 때 꿈을 하나 꿨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큰 동물이 이렇게 앞발로 제 가슴을 꽉 누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떴더니 사자가 앞발로 제 가슴을 누르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일어나서 클로이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사자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설명을 했더니 클로이가 그거 한이잖아 이러면서 개꿈이네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왜냐면 임신이 아니었으니까. 맞아, 임신이 아니었으니까. 안 됐고 크게 의미를 안 뒀어요. 또 맞아. 실망하고 막 이러는 게 싫어서 또 더 그런 것도 있는데 몇 번 그런 태몽 같은 꿈을 꾼 적이 있는데 항상 아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러기 싫어서 에이 개꿈 아니야 한이었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또 한이랑 닮았다 그랬어. 맞아. 근데 나중에도 몇 번을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테일러가 되게 기억에 남는 꿈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름을 정하고 보니까 그 꿈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 맞아 이름을 정하고 나서 생각났다.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이름이 한국 이름이 온유였는데 제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테일러는 모세라고 짓고 싶었고. 맞아요. 이집트에서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받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힘이 셌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라고 짓고 싶었는데 모세 스킴 이러면은 누가 봐도 목사님 아들 같고 되게 홀리해야 될 것 같고 아무런 실수도 용납 안 될 것 같고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큰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기 전에부터 온유라는 이름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 우리 교회만 해도 몇 명이고 포기했는데 리온이라는 이름을 한문으로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리는 성품 리자가 있고 맞아. 온은 따뜻할 온 온유할 온 그래서 따뜻한 온유한 성품이라는 이름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끼워 맞춰줬습니다. 그렇게 끼워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쨌든 기쁨이의 이름은 리온이 됐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 박수! 한이도 박수! 한이 하이파이브! 예! 그래 잘했어. 그러면 우리 리온이의 시험관을 시작했던 배아 사진부터 이제 최근에 병원 가서 찍은 3D 초음파 사진까지 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주 도와주질 않아요. 초음파 사진까지 한번 쭉 보고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